네, 그래서 이번에는 스코프 체인, 스코프 체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금 호출스택 하면서 이 코드를 사용했는데, 이제 호출스택이라는 거는 사실 숙달만 되면 돼요. 그쵸? 네, 그냥 공식처럼 정확하게 요거 있을 때 일로 가고, 요거 있을 때 일로 가고, 요거 있을 때 일로 가고, 요런 관계잖아요. 그리고 끝났을 때 빠져나가고, 끝났을 때 빠져나가고, 끝났을 때 빠져나가고. 이런 콘솔 로그는 사실 뭐 어딘가에 이런 코드가 있을 거예요. 콘스트 콘솔이라는 객체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로그라는 함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콘솔 객체 안에 로그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게 있다고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콘솔 로그 호출을 했다 하면 어디로 가 있어요? 함수 호출했으니까 똑같이 여기로 가야겠죠. 여기로 가서 여기다가 뭐 콘솔에 글자 적는 기능 이런 게 있겠죠. 요거를 실행했으니까 당연히 콘솔에다가 뭐 여기 A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끝났으니까 여기 요거 끝나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호출 스택에서도 이 부분에서 로그 이렇게 빼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라이브러리나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분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게다 공식처럼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식에서 어긋나는 예외사항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죠. 예,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게 있다고 머릿속에서 상상하셔서 똑같이 시작부로 가고 끝나면 여기서 스택에서 빠져나가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스코프 체인은 뭐냐? 스코프 체인은 뭐 용어는 사실 그냥 스코프 체인, 이게 도대체 어디서 뭐 출발한 어원인가 이런 거는 굳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스코프 체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함수에서 어떤 값에 접근이 가능한가 또는 어떤 값에 접근이 불가능한가, 그게 이제 스코프 체인이에요.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2015년 그 ES 2015 기준으로 확 바뀐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예전에는 함수가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사실 요거 블록이라는 게 기준입니다. 블록. 함수도 다행히 블록을 갖고 있죠. 블록. 요거 이 중괄호의 짝을 블록이라고 불러요. 블록. 또 함수가 아닌 블록들, 유명한 거 if 같은 게 있고, for이 있고, 그 다음에 또뭐 while이 있고. 이렇게 있겠죠. 뭐 스위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이라서 요게 기준이 되고, 심지어 자바스크립트에 이런 블록도 있어요. 이거 객체 아니로 하실 수 있는데, 요거 블록입니다. 블록, 블록이에요. 블록. 이거를 객체로 만들려면 원래는 이렇게 소괄호로 감싸주셔야 됩니다. 예, 또 갑자기 지금 새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셨죠? 네, 이거는 객체를 리턴하는 함수가 아니라 얘는 블록이죠, 블록. 그리고 얘를 객체로 만들려면 이렇게 한번 감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요거 뭐 괄호로 감싸져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막뭐 나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제 강좌에서 그 1%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사실 무시하셔도 되는 1퍼. 이런 것까지 그냥 쓸데없이 외우지 마시고, 저런 예외가 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익혀지는, 굳이 막 억지로 막제 공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제 공식과는 예외 부분이라고 뭐 생각하시거나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스코프 체인, 이게 저희가 여기 호출 스택을 하면서 B에서 일로 가죠. 호출하면 일로 간다. 근데 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했던 게 호출하면 일로 간다라 했는데, 사실 무조건 호출한다고 해서 일로 갈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갈수 있는데, 만약에 펑션 B가 여기 있었다 하면 여기서 일로 순간이동을 할수 있냐? 순간이동을 할수 없거든요. 근데 그럼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걸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스코프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는 뭐 그냥 스코프라고 말을 해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갈수 없다는 거를 보여드리려면 다시 저희의 그 검증기 있죠. 검증기인 개발자 도구에다가 이렇게 하면 에러가 뜨죠. 요런 에러 많이 보셨을까요? B is not defined. B is not defined. 또는 뭐 X is not defined. 그런데 또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저는 분명 선언했는데 왜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면 이게 이제 바로 스코프 체인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함수를 호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로 순간이동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에러가 날수 있다. 분명 선언을 한줄 알았는데 선언 안 했다고 뜬다. 근데 이제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하냐?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판단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 이제 또 선언만 보셔야 됩니다. 선언만. 그래서 제가 첫 강좌를 함수의 호출과 선언으로 한게 선언이랑 호출이랑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출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호출 스택으로 그려놨죠. 그래서 사실 뭐 문제가 없어요. 이미 1강에서 충분히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호출 스택 이름을 CL이라고 한번 보죠. 호출 콜 스택 CS. 호출 스택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한 가지를 더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좀 숙달되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희가 함수들이죠. 함수의 선언을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호출 스택은 호출을 기준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선언을 기준으로. 여기 펑션 C가 있어요. 펑션 C는 어디에 있죠? 이렇게 접어보면 편해요. 접어보면 항상 최상위에 있죠. 최상위. 최상위. A도 최상위에 있죠. 그러면 최상위에 없는 함수. 걔가 바로 이제 B죠. 이렇게 접어보면 B는 C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에디터 접어서 분석할 때좀 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드시면 좋고. 제가 왜이 최상위에 있냐 아니냐 그거를 말씀드리냐면, 최상위에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볼까요? 최상위에 있는 C랑 A. 최상위에 있는 애들은 앞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어노니무스 하나 적어주세요. 어노니. 어노니무스. 제가 어노니무스 뭐라 그랬죠? 어노니무스는 이 전체, 이 파일 전체를 그냥 여러분들 어노니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어노니무스. 그러면 어노니무스라는 함수 안에 이렇게 C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노니무스 함수 안에 C가 들어있다. 어노니무스 함수 안에 A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화살표의 의미는 이 C와 A를 포함하고 있는 더큰 함수. 그게 이 화살표 관계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B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에 있네. B보다 더큰 함수가 바로 어노니무스가 아니라 C를 한번 거쳐서 어노니무스. 이렇게 있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보기가 엄청 편한 게 그냥 이렇게 위로 바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하실 때 들여쓰기 잘 하시면 좋습니다. 들여쓰기. 질문 잠깐 나왔는데, 트라이캐치도 블록이에요. 호출 스택은 호출만 쌓이는 거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스코프 체인이 선언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선언에만. 이런 호출 부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들여쓰기를 잘 하시면 좋은 게, 이 들여쓰기 따라서 이렇게 여기 선에 가상선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가상선 있잖아요? 가상선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딱 만나는 함수. 그게 바로 위에요. B에 바로 위에 C가 있는 거고, C에서 위로 올라가면 가장 여기니까 어노니무스가 되는 거고, 요 모서리가 어노니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C랑 겹치는 게 아니라 일로 쭉 올라가죠. 여기에 만나면 어노니무스. 그래서 A도 여기에 만나니까 어노니무스가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B는 여기죠. B는 여긴데 요 가상선에서 쭉 올라가서 만나는 함수 C. 그러니까 B는 내 부모가 C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가 뭐 앞으로 이렇게 20줄이 아니라 뭐 2000줄, 뭐 20만 줄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상관없어요. 들여쓰기만 잘 해두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만나는 함수 분석하고 또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어노니무스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수백 개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미리 이렇게 분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그때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겠죠? 어차피 이 선언이라는 거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한번 코드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코드 작성하고 이제 실제로 실행을 시켰다. 그 상황에서는 코드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죠. 이런 건 고정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렉시컬 스코프라고 부릅니다. 렉시컬 스코프. 어휘적 뭐 스코프, 어휘적 범위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한번 코딩 해놓으면 이런 스코프라는 거는 전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코프 체인 분석하는 방법, 함수의 선언들만 보면 된다. 함수의 선언들만, 함수의 선언들만 보고 내 부모 함수가 누군지 정확히 파악해서 어노니무스까지 가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 저희가 이 스코프 체인 분석을 하려고 했던 게 어떤 함수에서 어떤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거를 구분하려고 이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이 B라는 함수에서 A라는 함수에 접근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거를 보려면 이런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셔야 돼요. 이런 관계를 만들어 두셔야 되고, 만약에 뭐 A라는 함수에서 이 B라는 데 접근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려면 A 기준으로 얘를 또 이렇게 만들어 두셔야겠죠. 그래서 A 기준으로 B라는 데 접근이 가능하냐 보려면 A 함수와 이 어노니무스 함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함수 안에서 B를 찾아봐요. B 선언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선언이라고 했죠. 선언. 호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선언입니다. 선언. 이 부분은. A 함수 안에서 B 선언한 거 있나? 요거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 호출이죠. 호출. 호출.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없죠. A 함수 안에서 없고. 그러면 어노니무스에서 찾아야 되는데 어노니무스에서는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접어서 보면 없죠. B라는 거 흔적도 못 보겠죠. 예, 그러니까 B가 not defined인 거예요. not defined.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B에서 A는 접근이 가능하냐? B에서 A 접근 가능하냐? 몰라면 요거 만드시면 되죠. 요거. 예, 바로 이 렉시컬 이거 스코프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B에서 내 부모가 C고 부모가 다시 어노니무스다. 그러면 요 관계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A를 찾으면 돼요. 먼저 B. B에서 있나? B 안에 A 없죠. 예, 그러면 넌 됐어. B는 없어. C. 예, C 안에 A 있나요? C 안에 A 없죠. 그럼 너도 접어. 그러면 어노니무스. 어노니무스가 이 부분이죠. 어노니무스 안에 A 선언한 거 있나요?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B에서 A 접근 가능하죠. 왜냐면 예, B랑 C에서는 A 선언한 게 없었는데 어노니무스 안에 A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함수에서 어떤 변수나 선언 이런 거에 접근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이렇게 선언 부분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이 스코프 체인 이거를 만든 다음에 각각 있나 없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사슬처럼 줄줄이 엮여서 연결되어 있다 해서 체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아까 A에서 B 접근하는 거 안 됐잖아요. 근데 분석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잘못하냐면 A에서 B 접근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이유가 A, A 안에서 B 없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어노니무스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걸 접는 걸 깜빡거려요. 이거 보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접으라 그런 거잖아요. 접는 걸 깜빡을 해서 여기 이거 어노니무스 안에 B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이건 접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노니무스에서는 C와 A 얘네 둘만 있는 거예요. C와 A 이걸 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막 접었다 폈다 이런 거 안 되는 에디터도 있고 매번 이거 접었다 폈다 하기도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 선언에 대한 지도를 또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 호출 스택 이렇게 만들었듯이 선언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 그것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죠. 선언에 대한 지도가 있다고 치면 여기 어노니무스 이 함수 안에서 선언된 애들을 쫙 다 모아놔요. 어떻게? 여기 X 있네. X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C A 이렇게 있네. 그리고 C 함수 안에서 선언된 애 C 함수 안에서 선언된 애들은 Y B가 있을 것이고 B 함수 안에서 선언된 애들은 Z 하나 있네요. 그리고 A 함수 안에서 선언된 애들은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놓을 수가 있겠죠. 미리
미리 어떤 함수에서 어떤 것들이 선언됐나를 그려보고 다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저희 function A에서 B에 접근할 수 있나? 예, 그거 보려면 이거 해야 된다 그랬죠. A의 부모는 anonymous. A의 부모는 anonymous니까 여기서 보는 거예요. 저희 이거 다 만들어 놨으니까 A에서 B 접근 못하죠. 그리고 anonymous에서 B 접근 못하죠. 이렇게 B는 이 C 안에 있는데 A랑 anonymous에서는 B가 없어요. 여기랑 여기에서는 B가 없죠. 그러니까 A에서 B를 접근 못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 선언 간의 지도를 하나 그려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다 머릿속에서 되면 좋은데, 뭐안 되면 네, 이렇게 비주얼라이징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쉽죠? 공식처럼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호출을 구분하고 선언을 구분해라. 호출과 선언만 정확하게 구분하면 어디서 어느 게 접근되고 어디서 어디가 접근 안 되는지 이런 게다 나와요. 여기서 이제 좀한 가지만 더 응용을 하고 이 스코프 체인 마무리를 하자면, 보면 똑같은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변수. 이게 똑같은 거 이렇게 선언하면 아마 에러 날 거예요. 요거를 한번 저희의 또 평생 친구가 될 개발자도 이렇게 하면 Identifier X has already been declared. 이렇게 해서 X 이미 선언했는데 또 선언했다. 이렇게 뜨죠. 실제로 이런 건안 돼요. 이거를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본다 하면 여기 X가 있는데 X를 여기 하나 더 선언한 꼴이 되잖아요. 여기 선언 지도에서는 똑같은 거두번 선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 나는 건데, 웃긴 게 X가 여기 들어있다. 요거는 돼요. 요거 아까 문제없이 돌아갔죠. 이유가 Anonymous의 X랑 A의 X 얘가 서로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 선언에 대한 지도에서 다른 데 위치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게 있어요. X1이고 얘가 X1이고 얘가 X2다. 이런 게 가능하죠. 이런 게 가능하죠. 이게 같은 변수인데 이 위치, 스코프는 서로 다르고, 위치는 서로 다르고, 값도 다르다. 변수의 이름만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도 많이 보셨죠, 여러분. 콘솔 로그 X 하면 값이 X2가 되냐, X1이 되냐. 지금은 솔직히 너무 쉽게 X2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쉽죠. 이거는 지금 X2라는 게딱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 왜 그러냐, 정확하게 이유를 대시려면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A에서 X 접근한다. A에서 X 접근한다 그러죠. 그걸 찾으려면 똑같이 요거 만드시고 A와 Anonymous 요 관계를 만드시고 여기서 X가 있나 찾아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A에도 X가 있고 Anonymous에도 X가 있어요. 그럼 이둘 중에 누구를 택하냐? 그게 문제죠. 둘 중에 누구를 택하냐? 둘 중에 누구를 택하냐? 여기는 먼저 저희가 보는 순서가 A를 먼저 본 다음에 Anonymous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에 있으니까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먼저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A에서 X 접근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 판단할 때 A만 딱 봐도 X를 찾았어요. 그럼 굳이 Anonymous 볼 필요 없죠. 그래서 요게 X2가 되는 겁니다. 애초에 여기는 찾아보지도 않아요. 여기서 이미 찾았으니까. 여기서 못 찾았을 때 Anonymous로 가서 일로 얘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충분하게 설명이 되죠. 그냥 단순히 막 그냥 이게 가까우니까 이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도형화해서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